저기요, 아까부터 계속 울리던데요? 네. 현수님? 오늘 우리 수호 불임 검사 예약했다며? 수호가 검사 중이라 그런가 전화를 안 받네. 대충 받고 얼른 오라 그래. 갑자기 회의가 하나 잡혔어. 대충 받을 순 없죠. 검사인데. 안 받아도 돼. 니들 애 안 생기는 이유 수호 아니야. 걔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저희 부부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뭔데요, 어머니? 말했잖니. 요즘은 부부 모두 다 문제 없는데도 애 안 생기는 경우 많아.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임신에 좋다는 영양제나 열심히 먹으면서 기다려봐. 그럼 언젠간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영양제가 있었죠. 어머니께서 저 임신하라고 지어주신 약말이에요. 그럼 그 약 열심히 먹으면 언젠가 생길 거야. 그럼 이따 집에서 보자. 검사 다 끝내고 나오는 길이야. 회의 잡혀서 회사 바로 들어가 봐야 하니까 집에서 보자. 아저씨 주는 거야? 왜? 맛있죠. 근데 아저씨 줘도 괜찮아? 괜찮아. 너 먹어. 어, 죄송해요. 아저씨한테 그러면 안 돼. 괜찮아요. 아저씨 선물 줬으니까 이건 아저씨가 주는 선물.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예뻐서 주고 싶어서요. 안녕, 꼬마 아가씨. 안녕히 가세요. 선배, 지금 퇴근하려던 참이야. 왜? 알았어. 들릴게. 괜찮아.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인데 뭐.
약은 열심히 먹고 있지? 그럼요. 누가 지어주신 약인데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어요, 어머니. 오냐, 그래. 열심히 먹거라. 그래서 우리 수호의 냉철함과 너의 따스함을 닮은 그런 녀석으로 하나 낳아봐. 그런 애가 나온다면 우리 대복상사의 미래는 한없이 밝을 거다. 선배, 너 어서 와. 자, 도면. 아, 뭘 얼마나 바쁘길래 여기로 갖다 달래. 미안. 하루 종일 수술에 진료에 아유 지친다 지쳐. 어차피 집에 들어가는 길이지 않냐. 좀 봐주라. 술 한 잔 사주면 봐주고? 그럴까? 실은 나도 환자 하나 때문에 술 생각이 간절하던 참인데. 무슨 환자인데? 자기가 피임약을 먹는 줄도 모른 채 먹어온 환자. 무슨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어. 아무래도 누가 임신 못하게 몰래 먹인 것 같은데 아휴, 불쌍해서 마음이 안 좋더라. 아, 모르겠다. 그만 생각할래. 너 요 앞에 바 알지? 뒷정리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도면 얘기도 거기 가서 하자. 어. 어릴 적부터 내 맘속엔 난 모를 씨앗이 심어져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 무성한 외로움 혼자선 이봐요!